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입니다. 2000년 2월 16일 수요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은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도 유흥을 즐기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엔 술을 거하게 걸친 5명의 청년들이 있었죠. 이들은 이미 1차를 즐겼고 2차로 어딜 갈까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한 나이트클럽의 지하로 들어갑니다. 여긴 이태원에서도 특히 부킹이 잘 되기로 소문난 장소여서 다들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우선 이 5명이 어떤 사이냐면 명동에 있는 한 생맥주집에서 알바를 하다가 만난 동료들입니다. 퇴근 후에 이태원에 다 함께 놀러 온 거죠. 그날 나이트클럽에서는 춤추고 술을 마셨는데 이후에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가 이뤄집니다. 무리 중한 명이었던 황 씨가 부킹을 통해서 미모의 여성 박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박 씨는 단란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었습니다. 황 씨처럼 일 끝내고 스트레스 풀겸 놀러 온 거예요. 두 사람은 대화를 한참 했고 서로 잘 맞았는지 나이트클럽 영업이 끝난 새벽 6시쯤 함께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차로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를 마셨죠. 이때 박 씨는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하게 되는데요. 황 씨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그녀와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은 박 씨가 살고 있던 영등포 대림동의 한 주택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집에 둘만 남게 되자 황 씨가 어두운 본색을 드러냅니다. 강제로 박 씨 옷을 벗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격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황 씨는 분명 박 씨도 자신과 같이 이렇게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박 씨는 강하게 저항했죠. 그러자 순간 황 씨가 돌변합니다. 갑자기 박 씨를 마구 때리더니 이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박 씨가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숨이 막히고 힘겨워했지만 황 씨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박 씨의 몸은 미동도 없이 축 처졌고요. 그런데 이때 문득 황 씨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 씨가 나는 아는 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어 라고 말했던 점이에요. 보니까 단란주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는데 뭐 집세도 아낄 겸 룸메이트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황 씨가 조심스럽게 다른 방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박 씨의 동거인인 정 씨가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이미 한 차례 박 씨를 살해했잖아요. 그런데 황 씨의 욕정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 씨를 보자마자 욕망에 사로잡혔고 잠시 후 그녀의 침대 위로 올라가는데요. 깜짝 놀라서 정 씨가 잠에서 깼죠. 아니, 생전 처음 본 남자가 이 야밤에 자신의 방에 와서 올라탄 상황에 경악했고 또 저항합니다. 아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 근데 이때 황 씨의 머릿속에 든 생각은 거실에서 여자애 죽인 걸 얘가 하면 안될 텐데? 그럼 골치 아파지는데? 순간 황 씨는 정 씨의 목을 강하게 졸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10시, 황 씨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오전 알바 가게로 정상 출근합니다. 그날 평소와 전혀 다름없는 모습으로 동료들과 웃으며 일했어요. 하지만 퇴근을 한 후에 그가 향한 곳은 미아리에 있는 홍등가였습니다. 여기서 성매매를 즐겼죠. 그러니까 전날 풀지 못한 욕정을 여기 풀러 온 건데요.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온 후에야 경찰이 자기를 추적하지 않을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했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클럽에서 주고받은 박 씨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죠. 대뜸 그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당연히 죽은 박 씨가 받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안 받는 걸 보니 아직 경찰이나 뭐 집주인에게 발견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안심했죠? 그리고 다음날, 그는 과감하게 박 씨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 기억나지? 그날 이후로 통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서 전화했어. 연락 좀 줘. 이후에 그는 TV 뉴스와 라디오에 집중했어요. 대림동 주택 안에서 두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관련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범행 이틀이 지난 2월 18일 밤 10시 30분, 황 씨는 다시 박 씨의 집에 찾아갑니다. 문은 잠겨져 있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이틀 전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이 참극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죠.
두 여성은 각각 거실과 방에 숨이 끊긴 채 누워 있습니다. 황 씨가 여기에 온 이유는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여기에 오기 전 이미 신림동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석유 한 통을 사온 상태였죠. 잠시 후 그는 숨진 박 씨와 정 씨를 침대 위로 나란히 눕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석유를 두 사람 몸 위로 뿌려요. 불을 질렀고 재빨리 그곳에서 도주했죠.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다행히 불은 진압됩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 타들어간 여성의 사체 두 구를 발견했는데 이후 황 씨의 생각대로 처리되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경찰은 이게 살인을 덮기 위한 고의적인 방화라는 걸 정확히 감지합니다. 아니, 자연발화도 아니고 석유를 뿌린 거잖아요. 이후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죠. 경찰이 죽은 박 씨의 휴대폰을 조사하던 중 황 씨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포착했어요. 연락이 안 돼서 전화해봤다. 근데 이게 무언가를 덮는 듯한 얄팍한 속임수로 느껴진 겁니다. 물론 이전에 박 씨와 정 씨 주변의 사람들도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형사들은 본능적으로 황 씨에게 집중합니다. 며칠 후 집안에 숨어있던 황 씨는 결국 경찰에 연행됩니다. 강력 용의자 신분이었던 거죠. 처음 그는 박 씨를 나이트에서 만난 건 맞지만 뭐 곧 헤어졌다, 난 모른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택시를 같이 타고 간 증거가 남아있죠? 형사들은 증거들을 모아서 그를 끈질기게 추궁했고 결국 자백을 받아내는데요. 범인의 이름은 황호진. 당시 23살로 호프집과 레스토랑 등에서 알바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청년입니다. 1995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입 준비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학업에 큰 뜻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의문이 든 부분이 있었죠. 아니 어떻게 하룻밤에, 그것도 한 시간 안에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할 수 있지? 평소에도 이런 잔인한 모습이 있었나?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일을 했던 호프집 동료들한테 물어보니까 황호진이요? 되게 친절하고 사분사분한 성격이에요.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황씨가 좀 호감형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손님으로 오는 그 여자들한테도 종종 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어요. 주변인들은 황 씨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어요 하면서 거의 믿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워낙 친절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외국어도 좀 하고 컴퓨터도 능숙하게 다뤄서 사장의 신임까지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동료들 뿐만 아니라 손님들, 사장한테 다 인기가 좋아요. 아니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그날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악한 본성을 깨운 걸까요? 아니요. 그건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이미 황 씨가 1995년과 96년 두 차례나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이력이에요. 잠시 어린 시절을 좀 살펴보면 그는 환경미화원 아버지와 전도사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내 어려서부터 도벽이 심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친척들의 지갑에 자주 손을 댔다는데요. 실제로 황 씨 어머니는 아들이 남의 것을 너무 손을 잘 댄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성장을 해서는 황호진이 유독 술과 여자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버는 돈 족족 다 유흥비로 탕진했죠.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일쑤였고요. 부모님도 그닥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예요. 황호진을 집중 조사하던 경찰이 뜻밖의 사실을 마주해요.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한 살인사건이 그가 벌인 이번 사건과 유사점이 참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뭐였냐면 황호진이 체포되기 1년 전인 1999년 6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옥탑방에서 24살의 여성 김씨가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이 집에 여동생과 친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사건 당일 괴한이 갑자기 집에 침입해서 언니 김씨를 협박한 후에 돈을 뺏고 성폭행을 한 후에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이었죠. 다행히 현장에 있던 김씨 여동생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요. 유일한 목격자로서 범인의 몽타주와 또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지만 이후 사건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인기 있던 공개수배 사건 25시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이 프로에서도 이 김씨 동생의 증언에 따라 만들어진 몽타주가 공개되었고 국민적인 수배를 요청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행방을 전혀 찾지 못해서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인데 여기서 형사들의 예리한 촉이 발동했어요. 여자들만 골라 사는 집을 침입했고 이게 뭐 돈을 훔치거나 살해보다는 성범죄에 초점이 맞춰진 사건이다? 이 점은 여러모로 이번 사건과 비슷합니다. 경찰이 황호진을 만났죠. 그리고 그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뭐 했는지 알리바이를 추궁했어요. 황호진은 아니 왜 무고한 사람을 갑자기 범인으로 뭐냐면서 펄펄 날뛰었지만 이번에도 얄팍한 수는 금세 탄로납니다. 결국 그는 홍제동 옥탑방 미제 사건 또한 자신의 범행이라는 사실을 자백하게 돼요. 1년 전 사건 당일, 그날도 황호진은 알바 끝내고 술을 한잔 한 뒤에 밤늦게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해요. 순간 강한 욕정을 느끼게 된 거죠. 하지만 성매매를 하러 가기에는 뭐 수중에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 대상은 보름 전인 5월 말에 이미 절도를 저질렀던 적이 있는 한 옥탑방이었습니다. 네, 거기가 바로 피해자 김씨 자매가 살던 곳이에요. 그때 가방을 훔쳤는데 안에 든 수첩을 보고 거주자들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욕정이 이끄는 대로 황호진은 홍제동의 어두운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섰죠. 주변을 살핀 후에 거침없이 가스 배관을 타고 이 옥탑방 창문으로 침입합니다. 몸을 구겨 넣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해요. 집안은 조용했죠. 김씨 자매는 당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침 보니까 방바닥에 접시 그 위에 과도가 올려져 있었어요. 과도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이 흉기로 위협하면서 자매들을 깨웠습니다. 처음엔 돈과 신용카드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생에게는 이불을 뒤집어 쓰게 해서 시야를 차단합니다. 이후 언니에게는 몹쓸 짓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강하게 저항하자 이내 얼굴을 폭행하고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앞서 박씨와 정씨 범행 수법과도 유사하죠. 그렇게 언니 김씨는 황호진의 손에 숨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너무 끔찍하게도 동생은 이 모든 과정을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지켜봐야 했죠. 그런데 황호진은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언니를 죽인 뒤에 동생까지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동생이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반항을 하니까 황호진이 그제서야 겁먹고 도주합니다. 아, 자 이렇게 첫 살인을 저지른 이후 그는 불안했겠죠? 경찰이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 초조하게 지냈습니다. 물론 자수할 생각은 없었고요. 그런데 몇 개월이 흘러도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는 착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또 다른 끔찍한 살인 행각으로 이어졌던 거고요. 만일 그가 박씨와 정씨 살인사건으로 체포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계속해서 연쇄살인을 저질렀겠죠. 겉으로는 친절하고 성실한 청년인 척 행동했지만 정말 그 내면은 추악한 변태 욕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뭐 경찰 추궁에 못 이겨 자백을 하긴 했지만 끝없이 합리화를 펼칩니다. 술에 의해서 우발적인 살인을 한 거고 또 내가 사실 몇 년 전에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걸 증거로 내미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감형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겠죠. 다행히도 법원의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황호진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의한 행위라고 판단했고요. 또 생각해보세요. 범행을 한 후에 메시지 보내놓고 막 전화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한 상황을 봤을 때는 심신미약 증세가 있다고 보기 힘든 거죠. 이에 따라 황호진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23년 현재까지 국내에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 신분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보다 소름 끼쳤던 건 첫 번째로 그 한 집에서 두 명의 여성을 범하고 또 살해까지 했다라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범인이 생각보다 주변에서 좋은 평을 받으면서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죠. 물론 거기에 더해서 첫 살인이 아니고 풀리지 않던 미제 사건까지 밝혀내면서 정말 이 사건 내내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2000년대라 가능했겠지만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사이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여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간 순서상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였던 언니 김씨, 그녀는 모 대학 무역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법무법인에 갓 취직한 정말 뭐 앞길이 창창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김씨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건 많은 이들이 아픔을 공감하고 또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하지만 반면 두 번째 피해자였던 박씨는 그녀가 생전 단란주점 종업원이었다라는 점 때문에 대중들이 색안경을 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황호진을 집안에 끌어들여서 화를 자초한 게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었어요. 그녀는 엄연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 때문에 동정 대신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 이 세상에 귀중하지 않은 목숨은 없습니다. 악마의 탈을 쓴 범인 황호진을 맘껏 욕할 순 있지만 개인의 잣대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